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여야 간사께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정태호 간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뒤집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관행인지 아니면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을 뒤집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세수 결손 대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예결위는 아니지만 기재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우체국 예금 보험의 적립금이 아니라 예금을 가지고 정부에 돈을 꾸어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야당으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해명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모 의원님들께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 또는 답을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의 성격이 대정부 질문의 이어지는 그런 회의인지 아니면 올해 저희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요한 의원님 먼저 의사 진행 받을게요.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또 언급하셔서 제가 이미 예결에서 좀 충분히 밝혀드렸습니다. 2007년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수 있도록 예탁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증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란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 기금만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제할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 위원님. 예, 저는